연락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안 나올 수 없는. 아 오늘은 네. 자 흥미딘딘아 의사 토크쇼 흥미딘딘아 의사생활 오늘 또 무사히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늘은 아 행지 씨가 반갑죠. 아니 왜? 아 반갑습니다. 아 원래 게스트가 없었거든요 이 프로가.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게스트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아 이거 커져가는 거죠. 네. 좋은 거죠 뭐. 왜 왔어요? 흥미딘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네. 알고는 있었는데 연락을 받아서 온 거죠 사실.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도 제가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깊숙이는 알려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근데 연락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안 나올 수 없는. 아 오늘은 네. 안과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원래 피부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피부가 이제 좀 조회수가 빨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피부는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또 전문가예요. 아직 많이 알지.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좀 위험해진 상황에 왔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본인 정식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래퍼지만 눈으로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 래퍼 행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이 굉장히 의미 깊고요. 예, 네, 많은 걸 알고 가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주 씨가 나왔는데 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슬기로운 안과 생활입니다. 안과는 진짜 저는 많이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안 가시죠? 예 네, 그래가지고 복 받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오늘 안과 쪽 1급 정보들을 탈탈 털어주실 안벤저스 쌤들이라고 합니다. 네 다 처음 뵙는 분들이라서 한 분씩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누리 스마일 안과 김부기 원장입니다. 김부기? 오. 뭔가 약간 되게 부자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온누리 스마일 안과 김지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문병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은 온누리 안과가 아니라 다른 쪽이세요? 그럼? 아 예. 저는 개건 멤버로 왔습니다. 피처링 오신 거예요? 네. 피처링. 그러면은 세 분은 서로 다 아시는 사이시고? 네, 저희는 학교 선후배. 네, 세 분 다? 네. 네. 아, 근데 저희 채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거 거의 모르시는데 다. 저도 몰랐죠. 네. 몰랐는데 저희 선배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모발 이식이랑 맞아요, 맞아요. 막 좀 관심 있는 거 있으셨어요? 피부 워낙 좋으신데 원장님은? 아, 저요? 네. 한때 피부과를 할까, 안과를 할까 고민하다. 안과 지금 그거잖아요 또. 네. 많은 분들이 그 레드선이라는 곡으로 저를 알게 되셨는데 레드선이라는 곡이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지면서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이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6년 동안 지금 안과 진료를 받고 있어요. 계속? 네. 저번 주에도 진료를 받았고요. 정확히 병명이 뭐예요? 포도막염이라는 질환을 처음에 앓게 되고 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고생을 하다가 녹내장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수술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진료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좀 괜찮아졌어요? 사실 이 눈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좀 받고 하면 재발을 하고 그래서 눈이 다시 안 좋고 해서 이거를 사실 제가 어디 가서 티를 안 낼 뿐이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진짜? 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궁금한 걸 좀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 프로그램이 꼭 나오고 싶더라고요 제가. 자 그럼 흥미딘딘한 의사 토크쇼 흥미딘딘한 의사생활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오늘은 이제 또 안과 생활이니까 궁금한 거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기관이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기관을 꼭 눈이다라고 뭐 체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 우리가 눈을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이라던가 뭐 오감 중에 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지는 걸 빨리 느끼게 되고 좀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눈 좋은 거는 진짜 몽골 그리고 아니 몽골 몽골족 몽골인들 눈 좋아 눈 좋은 건 진짜 뭐 천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